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남 지자체와 북한 사이의 교류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순천만 습지 보존과 철새 보호 노하우를 북한과 공유하고 금강산과 순천을 잇는 공동 관광 프로그램도 추진됩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북한 평화남도 문덕과 함경북도 라선의 철새 보호지가 최근 남사르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세계적 멸종 위기 종인 흑두루미 서식지로 가치와 보존 필요성을 국제단체가 인정한 결과입니다.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게 된 북한은 오는 5월 람사르 협약 가입국으로 국제사회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동아시아 전 지역에서 여러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도 북한이 참석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최대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참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천만 습지 보존으로 세계적 생태도시가 된 순천시가 북한과 교류에 나섭니다. 오는 7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습지 워크숍에서 북한과 접촉하고 10월 열리는 람사르 총회에서 습지 보호 공동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강산과 순천의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 등재 여부가 오는 7월 동시에 발표되는 점도 호재입니다. 2005년 평안남도 순천에 벼종자와 파종기를 직접 지원했던 경험을 살려 구체적 협력 방안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의 습지 보호를 국제적으로 공동 관심사를 갖게 하는 건 물론이고 이것이 순천이 남북 화해와 협력에 더욱더 큰 축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의 훈풍이 순천과 북한 사이의 생태 교류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